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옵셋 페이스, 옵셋 리전, 그 다음에 풀 페이스, 그 다음에 스케일 바디까지 네 가지의 명령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옵셋 페이스는요, 내가 원하는 면,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면이 있으면 이 면을 옵셋을 시켜줘요. 그래서 옵셋 페이스를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면을 옵셋을 시키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면을 클릭하고 내가 그 옵셋시키고자 하는 양을 선택해 주시면 그만큼 옵셋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면이 좀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옵셋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셋 페이스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옵셋 리전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리전을 실행해 보자면요. 이것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해주면요. 그 값만큼 옵셋이 돼요.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 결과물이 똑같잖아요. 심지어, 옵셋 페이스는요. 옵셋 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면을 잡았을 때, 이렇게 보시면요. 그 곡률도 그대로 반영해서 옵셋으로 이렇게 옵셋이 돼요. 그래서 곡률도 반영을 한다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옵셋 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면이 있으면 그대로 곡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옵셋 리전하고 옵셋 페이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 이쪽은 블렌드가 돼 있어요. 이면 전부 다 탄젠트하게 연결이 돼 있죠. 심지어 여기도 탄젠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옵셋 페이스는 탄젠트한 모든 면을 싹다 옵셋을 시켜요. 옵셋 페이스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5mm를 옵셋을 시킨다. 그러면 이 면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탄젠트한 모든 면을 싹다 끌고 옵셋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결된 모든 면이 전부 다 옵셋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에 반면에 옵셋 리전은요, 탄젠트 한 거하고는 별개로 해당 면만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면을 선택하고 10mm를 선택하면 해당 면만 올라가요. 해당 면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리전을 사용해야 되는지, 옵셋 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지의 그 차이점은요, 해당 탄젠트한 모든 면을 싹다 옵셋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 영역만 옵셋을 해야 되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이 명령어가 달라집니다. 사용법이.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쓰셔야 돼요. 옵셋 리전과 옵셋 페이스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그풀 페이스는요. 내가 원하는 면이 있으면 해당 면만 끌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끌고 올라간다는 개념이 그 곡률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올라가요. 뭐 예를 들면 한 10mm 올라간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요. 곡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벡터대로 해당 면을 그냥 그대로 끌고 올라가요. 그냥 해당 벡터대로. 그래서 곡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풀페이스는. 그래서 옵셋을 시키긴 하는데 옵셋 페이스는 탄젠트한 모든 면을 싹다 끌고 올라가는 게 옵셋 페이스. 그다음에 해당 영역만 옵셋 시키는 게 옵셋 리전. 그다음에 나는 그런 곡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그냥 이 면만 그냥 그대로 끌고 올라가고 싶다. 그럼 풀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 바디가 있어요. 스케일 바디는 우리 그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냥 그 축소나 확대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스케일 바디. 그래서 스케일 바디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1은 100%예요. 1은 100%. 원본 그대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0.9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90%로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2로 하게 되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스케일 팩터를 내가 원하는 값만 주시고
스케일을 주실 수가 있어요. 뭐 확대시키다든지 아니면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명령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싱크로너스 모델링에서 정말 중요한 무브 페이스, 딜리트 페이스, 리플레이스 페이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